대학급에서 표범이 철마를 사냥하기 위해 철마의 앞마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반전과 감동, 승부의 짜릿함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축구클럽들이 펼치는 한 편의 영화, 오늘 보내드립니다.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2라운드 경기, 대전 코리아 FC와 서울 이랜드 FC와의 경기, 대전 월드컵 보조 경기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경기 중계를 맡은 캐스터 김경원입니다. 선발 라인업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대전 코리아 FC입니다. 오찬식 골키퍼 김현진, 손경환, 류승범, 최영훈, 송민종, 장현수, 장동혁, 이창훈, 김동욱, 공다위 출전합니다. 이어지는 서울 이랜드 FC의 라인업입니다. 이기훈 골키퍼 황태현, 김민규, 차승현, 신세계, 이상민, 서재민, 조영광, 박창환, 변경준, 고무열 선수 출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2라운드 경기 진행되었습니다. 왼쪽에 대전 코리아 FC, 오른쪽에 서울 이랜드 FC의 공격이 되겠습니다. 흰색의 대전 코리아 FC, 파란색, 푸른 철마의 대전 코리아 FC입니다. 자, 이창훈인데요. 이창훈이 계속해서 몰고 올라갑니다. 왼쪽 측면. 크로스 연결! 키퍼가 잡아냅니다. 이기현의 캐칭. 자, 잘 찔러줬습니다. 크로스 연결. 하지만 이 공은 오찬식 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바라보면서 오늘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크로스 연결 반대편. 오! 자, 지금 오찬식 키퍼가 공을 잡아낸 이후에. 자, 접촉이 있었으면서 오찬식 키퍼 넘어졌는데요. 일단, 자, 괜찮다는 사인입니다. 수비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한 번에 연결! 뒤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기현 키퍼가 잡아내면서 전반 40분을 향하고 있는 상황.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얻은 대전 코리아 FC. 한 번에 연결! 떨궈주는 거, 세컨볼, 공다위! 공다위! 슈팅! 다시 한번 슈팅! 계속해서 수비 블로킹. 좋습니다. 자, 왼쪽 잡았습니다. 공간 비어 있습니다. 선수 없습니다. 왼쪽 측면 슈팅! 이기현이 막아냈습니다. 아우, 자, 지금은 장현수가 잘 끌어내면서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경기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2라운드 경기 대전 코리아 FC와 서울 이랜드 FC의 경기는 전반전 0대 0으로 일단 종료가 되었습니다. 두팀 모두 아주 치열하게 공격을 주고받았고 슈팅까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골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김태환, 김병호, 박준영, 장석훈 네 명의 선수가 각각 두 명씩 교체가 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2024 코리아컵 2라운드 대전 코리아 FC와 서울 이랜드 FC와의 경기는 진행을 바꿔서 오른쪽에 대전 코리아 FC, 왼쪽에 서울 이랜드 FC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흘렀습니다. 서울 이랜드 FC의 공격. 찔렀는데요. 키퍼와. 자, 공 잡은 이후에. 박스 슈팅! 하지만 수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걷어내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내는 대전 코리아 FC입니다. 전술적인 노력을 해야 될것 같은 두 팀입니다. 왼쪽 풀어냈습니다. 왼쪽인데요. 한번 접고. 수비 한 명 주고 왼쪽 쳤습니다. 김동욱. 크로스 연결 반대편 길게. 하지만 이 공은 수비가 잘 걷어내면서 코너킥입니다. 오늘 여러 차례 세트피스를 얻게 된 대전 코리아 FC고 두 차례 코너킥이 있었고 프리킥 찬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잘 살려야 할 텐데요. 반대편 연결! 헤드 떨궈 눈꽝! 이기현 키퍼가 막아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연결! 잘 연결했습니다. 공격 둘 수비 셋! 왼쪽 연결 잡고 슈팅! 오찬식의 선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 이랜드 FC는 현재 교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99분에 김결 선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 한 번에 잘 봤습니다. 오른쪽인데요. 박스 오른쪽 한번 접고 슈팅! 왼쪽 빗나갑니다. 자, 유승범이 연결한 공 흘렀습니다. 왼쪽인데요. 김동욱
가운데 연결. 트래핑. 김병호 슈팅! 들어갔습니다. 김병호가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후반 70분 김병호의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스코어는 1대0이 됩니다. 대전 코리아FC가 김병호의 선제골로 스코어는 1대0이 됩니다. 그리고 박예찬 선수의 유니폼을 들고 헌정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김승희 감독의 용병술 적중했습니다. 김병호 선수를 후반전에 투입을 했고, 아, 김병호 선수가 이 왼쪽 측면에서 날아온 공에 대해서 침착하게 공을 잡은 이후에 왼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자, 한 번에 연결 잘 됐습니다. 수비 앞에 두고 스텝오버 접고 슈팅! 오른쪽 빗나갑니다. 패스를 돌리고 패스를 뿌릴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 한 번에 연결한 공 오찬식 키퍼가 막아냅니다. 33번. 자, 오늘 이 장현수 선수. 오, 자, 한 번에 연결되었는데요. 박스 안쪽에서 공간에서의 드리블은, 자, 일단 왼쪽인데요. 자, 연결되었습니다. 왼쪽이다. 벨트박스 왼쪽. 하지만 컵백 연결은 황태현이 크로스 연결. 트래핑 이후에 잡고 슈팅! 동점 골 기록하는 서울 레드FC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자, 지금 동점골을 기록을 하면서 82분에 승부의 균형추가 맞춰집니다. 각각 15분이 돌입이 되게 되고 이후엔 승부차기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슈팅! 오! 오른쪽 빗나갑니다. 85분경 한 차례 멋진 중거리 슈팅이 나왔습니다. 김병호! 김병호! 오른쪽 봅니다. 우측면 김병호 봤습니다. 김병호! 김병호! 박스 오른쪽! 김병호!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병호가 지킨다는 것이 파울이 되면서, 자, 왼쪽입니다. 네,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 1대1로 무승부로 일단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김병호 선수가 70분에 골을 기록을 했고, 82분에 김결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1대1로 후반전 종료가 되었고, 저희는 잠시 뒤에 연장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연장 전반 시작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왼쪽에 대전 코리아FC, 오른쪽에 서울 이랜드F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 코리아FC는 17번에 박찬빈 선수의 이 교체 투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패스 연결됐는데요. 돌아섰고 잡고 슈팅! 오, 수비 선방. 자, 박찬빈인데요. 박찬빈 왼쪽 잘 맞습니다. 박찬빈의 패스 연결. 크로스 반대편 비어있는데요. 오른쪽 봅니다. 우측면인데요. 패스 연결. 박스 오른쪽 컵백 연결. 잡고 넘어졌는데요. 이 중원에서 많은 이 커팅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연장 전반 전도 1대1로 득점 없이 무승부를 끝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연장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연장 후반 30분까지 총 120분의 혈투를 향해 가고 있는 두 팀입니다. 크로스 연결 올라갔습니다. 헤더! 골문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최영원의 수비 이후에 빠르게 역습하는 대전 코리아FC 슈팅! 오, 자, 지금은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연장 후반전 경기도 1대1 그대로 무승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곧바로 승부 차이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제 양 팀 모두 120분간의 혈투를 1대1 무승부로 마치고 이상민 슈팅! 들어갑니다! 손경환 슛! 들어갑니다! 두 번째 키커 김민규 슛! 들어갑니다! 두 번째 키커 김윤진 슛! 골대 맞고 나옵니다! 김별 들어갑니다! 김병호 슛! 들어갑니다! 주동재 왼발 들어갑니다! 하재현 천천히 슛! 들어갑니다! 현경준 막았습니다만 그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변경준의 킥이 오찬식의 손에 맞고 그대로 들어가면서 코리아컵 2라운드 경기 대전 코리안 FC의 서울 이랜드 FC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2024 한화은행 코리아컵 2라운드 경기 대전 코리안 FC와 서울 이랜드 FC의 경기는 승부차기 대결 끝에 서울 이랜드 FC가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